저는 지금 본가에 내려와 있어가지고 환경이 좀 다를 거예요. 1월 1일 첫 일출도 가족끼리 같이 보고요. 그렇게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. 아무튼 오늘 메이크업을 같이 해봅시다. 요거는 코드글로 루미에르 프라이머예요. 좀 피부 표현을 우아하게 해주는 그런 제형이고요. 아, 여러분은 1월 1일 첫 일출 보러 가셨나요? 저는 가족끼리 보러 갔다 왔는데 유달리 빨갛고 너무 예쁘더라고요, 첫 일출이. 그래서 소원도 야무지게 빌고 왔어요. 그리고 오늘 쿠션은 오랜만에 맥 스튜디오 퍼펙트 하이드레이팅 쿠션 컴팩트. 이건 겨울에 쓰기 좋은 좀 촉촉함이 있으면서도 커버력도 높은 입자가 촘촘한 타입의 쿠션이에요. 이게 너무 많은 양을 쓰면은 조금 뜨는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, 양 조절만 잘하면 이 제품 하나만 단독으로 써도 좀 완성도가 높은 제품이거든요. 여러분은 신년 계획 잘 세웠어요? 다이어리 새로 사신 분들도 되게 많고, 버킷리스트를 새로 작성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. 저는 노트에 막 기록하고 아직 그러진 않았지만 어제 밥 먹으면서 좀 정리를 해놨는데 사고방식에 관한 그런 새로운 다짐을 좀 했어요. 따로 혼자 나와 살다 보니까 그 집밥이라는 게 진짜 사소하고 소소한 거지만 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리고 되게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느낌? 그래서 새해에는 좀 사소한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거기에서 좀 행복을 찾아야겠다라는 거를 적고 다짐을 했고요. 요거 이니스프리 노세범 도트 팩트예요. 브러쉬에 묻혀서 T존에 쓸 때는 괜찮은데 이 외곽은 이렇게 적은 양으로만 두드려서 얼굴이 많이 떠 보이지 않게 해줄게요. 그리고 요거는 맥의 오메가 섀도우인데 붉은기 없는 완전 잿빛 컬러거든요. 이렇게 사선 쉐딩 브러쉬에 묻혀서 손등에서 양 조절을 조금 해주고 윤곽을 잡아줄게요. 제가 단순한 편이기는 한데 간혹 어떤 생각이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되게 깊게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. 생각이 깊은 거는 어떻게 보면 좋은 측면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은 저를 되게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. 그래서 좀 의도적으로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려고 해요. 고민이 있다고 하면은 그 고민에 같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좀한 발짝 뒤에 서서 제 3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거. 그러다 보면은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거, 안 보이던 부분까지 좀볼수 있을 것 같고 좀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여유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. 바비 브라운 아이 베이스를 눈 화장 전에 밑작업을 해줄게요. 그 밖에 것들은 예전에 요가를 잠깐 했었는데 요가를 다시 시작하거나 아니면 필라테스를 다시 시작을 해야 될것 같아요. 지금 운동복은 집에 쌓여 있는데 그리고 좀 명상을 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볼까 봐요. 마음 수련을 위한 걸로 명상을 많이 추천해 주시더라고요. 브루 마스카라로 제 머리색이 좀 밝은 편이라서 컬러를 밝혀줄게요. 여러분의 신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? 궁금하다. 뭐 학교 준비, 뭐 회사 준비, 이런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, 또 저처럼 내면을 가꾸기 위한 이런 마인드적인 다짐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. 아, 요거는 스틸라 매트앤메탈 아이섀도우 팔레트예요. 이 중에서 요 아이보리 컬러를 여기 쌍꺼풀 영역 위주로 밝혀줬어요. 언더에도 발라서 밝혀줄게요. 여기 아이홀 뒤에서부터 이렇게 역 그라데이션을 해줄 건데 요 컬러랑 요 컬러를 믹스해서 써줄 거예요. 이 섀도우 팔레트는 밀착력이 진짜 좋거든요. 좀 분위기 있는 음영 컬러가 많아서 가을, 겨울에 자주 써주는 편인데 단점이 하나가 있다면 가루 날림이 좀 있어요. 그리고 아이라이너로 속눈썹 사이사이에 점막을 채워줄게요. 오늘은 눈꼬리를 길게 빼지 않고 라인을 크게 벗어나지 않게 잡아줄 거예요. 그리고 이 컬러랑
이 컬러를 믹스해서 좀 경계를 부드럽게 풀어줄게요. 저온 화상이라고 들어보셨나요? 제가 핫팩이 근처에 있는지 모르고 이렇게 잠들었는데 이 뒤쪽에 물집이 잡히면서 한 3도? 그 정도의 화상이 생겨버렸어요. 아무튼 그런데 범위가 되게 작거든요? 한 새끼 손톱 정도? 그 정도로 작은 크기라 아 뭐 금방 낫겠지 별거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 냅뒀는데 오 진짜 잘 안 낫더라고요. 그리고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막 피부 괴사가 있는 경우도 있고 되게 겁주는 무서운 글들이 많아서 피부과를 가보려고요. 왜 일찍 안 갔냐고 엄마 아빠한테 혼났어요. 아무튼 굉장히 무섭습니다. 여러분도 저온 화상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주세요. 속눈썹을 오늘 부분 붙여줄 건데 그 전에 인조 속눈썹이랑 잘 연결이 되도록 미리 마스카라를 발라줄게요. 속눈썹은 아리따움 프리미엄 라인인 아이돌 래쉬고요. 23호 달링이에요. 이렇게 한두 마디씩 좀 잘라서요. 뒤에서부터 저는 붙여줍니다. 치크를 미리 조금 깔아줘 볼게요. 이건 어뮤즈 치크고요. 베리 컬러예요. 손가락으로도 블렌딩이 좀 잘 되는 좀 에어리한 발색이라서 블렌딩이 쉽더라고요. 여기 콧대도 살짝 지나가게끔 S 일자로 가로질러 가주면서 발라줘요. 이 실버 컬러의 섀도우랩 눈 앞머리랑 언더에 퍼플 컬러에 글리터가 조금 있는 이런 라이너로 꼬리를 살짝만 해줄게요. 언더에도. 그리고 어딕션 22번 블러셔예요. 이거는 RMK 치크 브러쉬고요. 이렇게 웃었을 때 튀어나오는 부분만. 이거는 페리페라 잉크 더 에어리 벨벳 감성 필터 컬러거든요. 이런 색감. 너무 예쁘죠? 커플키가 맴도는 예쁜 핑크 컬러예요. 살짝 번지듯 입술 윗바탕을 깔아줍니다. 저는 립스틱이든 틴트든 무조건 브러쉬로 발라주는 걸 좋아하는데 브러쉬가 없을 때는 이렇게 면봉에 묻혀서 발라줍니다. 훨씬 더 촘촘하고 예쁜 모양으로 바를 수 있어요. 컬러 완전 예쁘죠? 이 사선 앵글 브러쉬에 묻혀서 이 언더 뒤에 이 삼각존을 메워줍니다. 남은 잔량으로 애교살 한번 그려주고 섹션을 반으로 나누고 고데기를 해봅시다. 저 다음 주에 머리를 이제 붙임머리를 하러 갑니다. 어색할까봐 걱정도 되고 새롭게 변신하는 거라 기대도 되고 옆머리는 웨이브 주고 후다닥 고데기를 해볼게요. 단발을 하면 이런 속앗머리가 잘 삐쳐나와요. 그럴 때는 좀 빡세게 빡 컬을 넣어줘야 풀림도 덜하고 나중에 안 삐쳐나오거든요. 컬을 빡세게 주세요. 이제 위앗머리를 해봅시다. 일단은 다 C컬로 말아줘요. 이렇게 옆머리에는 S컬을 줘요. 컬크림? 컬을 좀 잡아주고 고정해주는 컬크림을 살짝 묻혀서 흐름을 좀 잡아주는 게 더 예뻐요, 이런 머리는.
오늘도 이렇게 저랑 같이 준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올해는 더 행복하고 여유롭고 그리고 건강한 그런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사랑해요. 안녕. All the bullshit. He gives all the power. Why do